자, 지금부터는 새마을 장학금 문제를 집중 보도합니다. 세금이 투입되는 새마을 장학금은 그 자체로도 유신 잔재로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 일부 특정인에게 장학금이 중복 지급되기까지 했습니다. 혈세로 장학금 잔치를 벌였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제기된 새마을 장학금 논란. 새마을 회원 4천여 명만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인데다 150만 광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빚고울 장학금에 맞먹는 액수를 세금으로 지원하는 게 특혜라는 거였습니다. 새마을 장학금이 수혜 기회로 보면 84배, 액수로 보면 128배나 많다는 겁니다. 광주시민들은 장학금 혜택으로부터 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주 시민이 새마을회보다 장학금을 적게 받아야 될 합리적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 받은 새마을 장학금 수혜자가 다음 해에도 또 받는 중복 지급 사례도 수두룩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 결과 지난 4년 동안 163건이 중복 지급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혈세로 장학금 잔치를 벌이는 동안 민주인권도시를 자랑하는 광주시와 자치구, 광주시의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광주시 새마을회는 일단 중복 지급 사례는 있지만 조례에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특혜 시비 역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며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단체에다가 장학금을 주는 것은 가장 뭐 타당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주시 새마을회는 다음 주부터 신청을 받아 올해도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회원 가운데 연회비 15,000원을 내는 새마을 지도자가 되면 장학금 수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도 2억 원이 넘는 광주시민들의 세금이 새마을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지난해 연말 광주시의회가 관련 예산을 통과시켜줬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